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미국의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죠. 네. 일단 몇 가지 기사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일단 미국이 일단 3월에 CPI가 8% 돌파, 지금 8.6% 나왔죠. 네. 그래서 봤는데 오히려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 여기서 3월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도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을 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인플레이션이 아,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지난주부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연준 의사록이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네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아, 이제는 그러면 조금 힘든 시간이 왔구나라고 모두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약간은 좀 그 전체적으로 실적도 그렇고 약간은 둔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또 푸틴이 이제 서방에서의 제재는 너희는 실패를 했고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그래봤자 그래 우리는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지금 또 다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뭐 이 인플레이션을 뭐 활용하는 듯한 네. 양상으로 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웃기는 게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그 제재를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네.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 되는 양상이죠.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재밌는 것이 러시아 국채가 80%는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20% 정도가 지금 유로채로 해서 해외로 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 20%의 유로채에 대해서 이자를 못 받는 다른 IB들이 오히려 지금 몸이 달아있는 그런 모습을 좀 지금까지 보여줬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제재를 아무리 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러시아가 일단 지난 10년 동안 해가지고서는 단독 국가 아니면 유엔 제재 이런 걸 이미 잔뜩 짊어진 상태에서 짐 한두 개 더 올렸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갑작스럽게 또 언급이 됐던 게 스리랑카 쪽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큰 파급은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스리랑카가 70년 만에 이 최악의 경제난을 맞으면서 디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일레터럴리 디폴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네. 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70년 만에 이제 최악의 경제난이다 이렇게 돼서 네. 사실 이 그동안에 실론섬, 그러니까 콜롬보 이쪽으로 해가지고 있던 그 나라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게 특별히 내놓을 게 차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네. 아니면 여행객, 여행 수요 네. 이런 것들로 좀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객으로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그 관광 산업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그 경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국채 손실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기초적인 그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도 수입할 여력이 없으니까 와 이제는 정말 디폴트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발 여러 가지 여파들이 뭐 러시아, 뭐 미국, 서방 할 것 없이 스리랑카라는 나라도 좀 위태로운 상황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결국엔 오늘 발표가 됐던 CPI 지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높게 나왔는지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됐나요? 일단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자료가 네. 제일 정확하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 가장 많이 나온 게 휘발유입니다. 가솔린이 네. 지금 일단 12개월 부문별 인플레이션 추이로 해서 나온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네. 거의 한 45.8% 거의 50% 가까이 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선 여기에서 에너지가 전월 대비해 가지고서는 11%, 전년 대비 3.5%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고 특히 이제 보시면은 그 연료유 다음에 휘발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간 걸 보실 네네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어떤 지역은 뭐 갤런당 휘발유 6달러가 넘어가는 상황도 종종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중고차 있죠. 중고차 네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중고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서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그래도 중고차는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약간. 즉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됨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앞으로 중고차는 약간 좀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즉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하면은 분명히 정부에서는 어떤 수를 써서건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걸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이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오와주에 방문을 했는데 이 휘발유에 함유되는 에탄올에 이 고에탄올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을 좀 허용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뭔가 조치가 될 수 있을 걸까요? 사실 그건 좀 어려운 것이 이 일반적으로 고에탄올 혹은 고옥탄가 휘발유 이런 거를 네.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옥수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옥수수가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옥수수가 그 갭을 메꾼 상태에서 한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상승 추세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선물옵션 종합차트에서 일단 그 옥수수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현재 5월 물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7달러 74센트의 부실당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계속 상승 추세가 그렇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고에탄올 그 휘발유를 판다는 건 결국은 앞으로 오히려 그 곡물 특히 이제 에탄올 이 옥수수 가격을 한참 더 끌어올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 세계 4위의 옥수수 수출 국가인데 그렇죠. 전쟁 때문에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이런 그 상방 추세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더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좀 허용하겠다라는 식으로 기름값 오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미국 내의 가솔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잡기 위한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물음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럼 어떤 좀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일까? 이런 고물가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미국 정부 내에서 뭔가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런 부분이 1차 오일 쇼크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잡았냐. 키신저가 사우디로 갔습니다. 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 앞으로 너희들 가능하면은 모든 석유를 다 달러로 하게 해다오. 다 거래해라. 예.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냐면 기존에 금 본위제를 했을 때 미국이 더 이상은 금을 태환해 줄 수가 없게 된 거죠. 달러로. 그러다 보니까 이 닉슨 대통령이 당장은 야 너희들은 일단 우리가 이제는 금으로는 못 바꿔주니까 잠깐 기다려. 그 대신에 방법을 조치를 해줄 테니까 당분간 네. 금은 못 준다. 이렇게 해놓고서 대체를 했던 게 페트로 달러. 즉 석유 체제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을 이어온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유가로 더 이상은 뭔가를 잡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매장량이 얼마냐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환경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의 석유만 이제 채굴해내고 더 이상은 이 에너지로서 더 이상 그 탄소를 만들어내는 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차세대 이 페트로 달러를 대체할 다른 담보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차세대 페트로 달러 후보군을 찾게 되고 이제는 네. 더 이상 석유에는 목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아까 뭐 살짝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 회의를 계속 뭔가 열고 반도체 기업 CEO들을 불러서 계속 뭔가 대화를 나눈 그런 양상들이 결국엔 이런 흐름으로 가기 위한 준비 아니면 이런 것들을 대비책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네. 첫째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반도체에서 최첨단을 앞서 있는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에 굉장히 지금 압박을 크게 주고 있다는 거 첫 번째 그거고 다음 두 번째는 2차 전지 부분인데 2차 전지가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부분에서 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그 유수에 어느 정도 2차 전지를 좀 그래도 앞서 있는 나라들이 공장을 미국에다 자꾸 짓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이들 그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최첨단을 바라본 어떤 신소재를 가지고서 결국은 달러를 담보하게끔 네. 만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일단은 역시 미국의 CPI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소화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진짜 굉장히 좀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와중에도 분명히 외국인들은 포트폴리오로 조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사고자 하는 물량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지리하지만 의외로 안 떨어지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좀 특히나 이제 좀 이 자리에 종목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면은 이제 외국 외신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그 CEO로는 정의선 회장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뭐 기아차 말고도 앞으로도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이런 가운데 오늘도 좀 상당히 좀 지루하게 좀 상당히 대규모의 물량을 소화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을 저는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우리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리 결정도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오늘 아마 뭐 정리가 되고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